택대 선발 투수는 22경기 나와서 18경기 퀄리 스타트를 보여줬고 퀄리 스타트 플러스 경기도 무려 12경기입니다. 147과 3분의 1인 동안 3.2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랠리 선발 투수입니다. 23경기 나왔고 13경기 퀄리 스타트 플러스 경기도 무려 9경기를 올리고 있고요. 8승 141이닝 동안 3.89의 평균 자책점. 3만이 넘는 유일한 팀이거든요. 예. 1루가 빠집니다. 3경기 동안 무안타였던 김선빈이 1번으로 와서는 첫 타석에 레일리 상대로 우측 우격에서 안타 뽑고 나갑니다. 체인저를 들어온 사람 놓쳐서는 안 되겠죠.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를 따박아놨습니다. 빼옵니다. 1루. 1루. 1루에서 빗나갔습니다. 이대호가 마중 나옵니다. 장하타고 일단 3루수 김도원 선수 기가 막혀 막아놨어요. 이건 잘 막아놨다고만 봐도 저는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사실 좀. 멋을 내봤습니다. 침착하게 3루 쪽. 3루 잡아서 1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몸쪽. 몸쪽 한복판. 좌중간 좌익수 참았습니다. 리턴 디시도 합니다. 볼은 2루로 갑니다. 최영우의 생플라이로 먼저 규정을 깨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은 먼저 득점을 입니다. 최영우의 생플라이로 기아 타이거즈가 1대 0. 정영호 선수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조정면. 자, 굴절이 됐습니다. 네 안타입니다. 마컨도. 어제는 4타수 안타, 오늘은 뒷마중하고 안타가 되는군요. 체인지업은 없고요. 바깥 오픈볼 떴습니다. 중견수 버나디나 위치를 잡는군요. 워닝존에서 처리했습니다. 아우 힘든 코스죠. 그럼요. 예. 자, 병사타 코스입니다. 김선빈에서 안치홍 1루로 갑니다. 1루에서 3아웃. 안치홍이 참 빠르게 잘 연결합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네. 번지 타구 좋아지게 떨어지는 안타. 2구째 공략에서 안타 뽑고 나가는 번지입니다. 마운드 헥터 인자 뛰었고요. 저 중견수 방면 버나디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번지는 3루까지 도착합니다. 원아웃의 시절은 1루와 3루. 자, 1루간 빠집니다. 우측 안타. 번주가 10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호섭의 동점타. 3회 2회 동점 균형을 맞추는 손호섭의 적시타. 1대1. 번지 선수가 한 베이스 더 얻어냄으로써 김수찬의 1루를 묶어야 되고. 유자키입니다.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3루간 관통합니다. 과치카타. 3루자 10개 홈으로 1루자 손호섭은 3루까지. 최준석의 역전타. 연수에서 4타를 통해서 헥터에게 역전을 시키는 롯데자 여처. 2대1 앞서갑니다. 1루간 또 빠져나갑니다. 5대 1리가 완성하는 안타였고 지금도 밀어때리면서 안타를 기록합니다. 공략 성공.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멈춰. 저렇게 타구로 좌측. 좌측에 빼옵니다. 빼요. 1루자 김선빈 선수는 3루까지 다져서 1루. 1회 볼팀. 아, 오늘 뭐 이 기아의 태비에 터진 김선빈을 1번으로 돌리고 김규찬이 2번인데. 했습니다. 목적골. 자, 1루 대시를 합니다. 느린 타구 홈 선택할 수 없고 1루에 던집니다. 그 사이에 김선빈이 들어오면서 1위 균형을 맞추는 동점 타번 아디나. 다시 원점. 이건 웨어플라인하고 똑같은 타점이에요. 아, 역시 또 유인규 속구만은 이명기인데 빠져나가는 유인규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37분 1번 타수 김선빈. 떨어지는 변화고 참아냈어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초구에 안타를 때렸는데. 예. 투구성면. 자, 일단 2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루로 갑니다. 번째 1루로 강한 성공. 아, 세 번째는 김규찬이 아쉽게 안타 때리지 못하네요. 흔들기 없는 헥터입니다. 선우쪽 강점 참았어요. 이범호 1루. 1루. 1루에서 아, 잡았다 떨어뜨렸어요. 김규찬. 이범호의 기가 막힌 그림 같은 수비. 기어판도를 통했군요. 기어판도를 통했습니다. 신발 준비용의 넥스 자. 확실하게 공수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에요. 돌아서 뛰었고요. 자, 강하게 던집니다. 1호. 1회 돌아서 세입. 도로 성공. 아, 기어판도 요청하는군요. 네. 예. 안치홍 선수가 곧장 기어판도 요청했거든요. 아, 계속해서 세입이에요. 그렇죠. 예. 했던 모습으로. 똑같아 맞습니다. 1루가 빠집니다. 손아섭 3루 통해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홈에 던지지 못합니다. 최준석의 타점이 만들어지면서 롯데가 다시 앞서갑니다. 3대2. 멀리 타고는 멀리 갑니다. 좌중간 쪽 이대호 쭉쭉 날아갑니다.
어제 이어서 두 경기 연속 홈런 플러스 쏘올리는 4번 타자이 되어 헥터에게만 두 개째 홈런 시즌 26호 홈런 통산 251번째 홈런을 쏘올리면서 선수차를 이제 석점처럼 올립니다. 기아의 마운드는 김명찬 선수를 올렸군요. 자, 선두 타자 볼넷 빠져나갑니다. 한번판에 안타. 손아섭 선수 1회에서 멈춰서 합니다. 준석 선수 오늘 3안타 경기. 자유로지자는 나경민 선수.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좌측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손아섭 선수 3루 돌아서 홈으로 볼은 홈에 투입. 벌써 들어왔군요. 손아섭 이대우 선수의 적시타. 도망가는 점수 중요한 한 점이 만들어지는군요. 6대1 억점차. 이 한 점은 한 점 이상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문호 볼 때립니다. 2루 수망을 했어요. 자, 그리고 2루 선택. 저 상황에서도 선행전을 잡고 있는 안치홍 선수. 자, 이제 마운드에는 좌완투 김동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투구런 트와이. 스킬이에요. 자, 스킬 대봤습니다. 홈에서 세이브에요. 세이 판정. 스라이딩이 빨랐다는 판정을 내렸고요. 이러면서 한 점이 더 추가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훔치는 모습까지. 예. 자, 버라리다가 초를 때려서 안타치고 나갑니다. 7대2의 스코어 5점 차. 타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예. 버라리다 팀장한테 입으로 오면서 확실하게 역시 불펜이 좀 강화된 모습이었거든요. 예. 아중에 완전히 타율을 뺏겼습니다. 볼드의 승리, 원아웃. 야자 선수에게 슬라이더를 3개를 던졌는데 3개는 행복하게 들어갔어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측갑니다. 안치홍 광주에서 만전 한 번째 홈런을 기록합니다. 5점 차가 석점짜리 홈런으로 이번 시리즈 첫 안타가 석점짜리 홈런. 경기는 안개 속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7대2가 7대5로 바뀝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팀의 마무리 손승덕 선수는 씩씩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역시 1루 딱 보내. 1루 벼있어. 1루 벼있어. 1루 벼있어요.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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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세이브에요. 1루 세이브. 1루 파도 요청하고 있는 손승덕 선수. 손승덕 선수의 스타트가 좀 늦었거든요. 자, 이게 변수가 뭐냐면 세이브입니다. 예, 결국에는 첫 번째 판정 그대로 갑니다. 네. 4.1위 선수. 1루를 1루 뛰었고요. 지금 1루를 예. 비워놨어요. 예. 확률이 높은데요. 멈칙 3점! 아, 146km! 거꾸로 선택을 했네요, 지금. 이야, 최영우를 3진 처리하면 이거 크네요. 축구를 때렸는데 넘게 떴습니다. 이루수 볼래랍니다. 이루수 먼저. 윙수, 윙수가 잡아냅니다. 경기 끝. 롯데와 기아의 14번째 맞대결. 경기는 롯데가 손승덕을 마지막에 기용하면서 7대5 기아전 5연승을 만들어냅니다.